건물벽에 기대 흙더미를 쌓을 필요도. 굴착. 데몰리션 장비의 기본 프로트입니다. 생각해요. 7층에 옥탑이 있는 높은 건물이 있어가지고 그 요즘에는 안전을 너무 중요시 생각하고 이러기 때문에 고층을 안전하게 철거하기 위해서 이 장비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굴로사TV입니다. 오늘은요, 궁금해하시던 철거 전용 대형 굴착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장비인지 한번 보실까요? DX5305 장비, 높이가 안 나오는 좀 높은 건물들이나 개발이 된 장비고요. 요 부위는 베이스붐이고요. 요 베이스붐을 기준으로 요 데몰리션 프론트와 저 디깅 프론트가 이제 변경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익스텐션 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게 미드람 실린더, 요게 미드람이고요. 요게 엔드암, 그 다음에 요게 엔드암 실린더, 요게 버켓 실린더고요. 요게 버켓 가드, 그 다음에 이제 퀵커플러, 핏, 그리고 이제 크러샤. 그러니까 데몰리션 프론트를 장착을 해놓으면 작업 높이는 요 끝점을 기준으로 26m까지 작업이 가능하고요. 베이스 붐이랑 익스텐션 붐 쪽에 이제 분리가 되고 난 다음에 요 지금 그 이제 디깅 프론트를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작업 높이는 이제 17m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혹은 약간 작업 높이가 모자랄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인터미디어트 붐이라고 요거를 끼우면은 2m가 더 늘어나서 요거는 19m까지 작업이 가능합니다. 붐 실린더가 총 3개가 달렸고요. 이제 앞에 프론트가 길고 무겁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안정적으로 또 힘, 그 큰 힘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실린더를 지금 추가로 하나 더 달려 있는 거고요. 실린더도 각각의 실린더들에는 다 이제 록밸브들이 달려 있어서 뭐 호수가 파손이 된다거나 해도 네, 자유낙하는 하지 않고요. 여기서 지금 작업등 여기 보이고 이제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유압식 핀 조립이고요. 이제 이거를 교체를 할 때 요 지금 캐빈 내에서 이제 스위치를 눌러 가지고 핀을 이제 넣었다 뺐다 분해 조립이 가능하도록 손쉽게 할 수 있는 장치. 그 유압 호스를 탈부착을 쉽게 하기 위해서 지금 퀵커플러가 달려 있고요. 조그만 라인들은 레버형으로 달려가지고 레버만 제끼면 분리가 되고 다른 현장으로 이동을 할 때 운송할 경우에 이제 호수들이 덜렁거리니까 호수랑 저 퀵커플러 같은 것들을 고정해 놓을 수 있는 장치. 저기 보이는 크레들을 거치 놓을 수 있는 거리고요. 그리고 이동 중에 움직이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고정할 수 있는 타이 로드도 하나 달려 있고요. 각각의 이제 뭐 익스텐션 붐, 그러니까 붐, 미드람, 엔드암의 각도를 감지할 수 있는 각도 감지 센서들이 붙어 있습니다. 실린더의 로드를 보호하기 위한 버켓 가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높이가 높아서 뭐 안 그러면 뭐 빔에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이는 뭐 철근이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파쇄를 하면서 생기는 분진을 잡기 위한 이제 노즐, 그래서 물을 분사를 해가지고 먼지를 잡아주는 거고요. 상부 선체의 각도를 알기 위해서 여기 상부 선의 쪽에 이제 그 감지 스위치가 하나, 전기 스위치가 하나 달려 있어요.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전방이랑 측방이랑 이제 작업의 안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감지하기 위한 스위치인 거고요. 청소가 용이하게 이렇게 개폐형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운전석에서 이제 실제로 작업 구간을 봤을 때 이 창살이 시야를 가리기 하지 않기 위해서 창살들을 각도를 좀 틀어놓은 겁니다. 그 카운터 웨이트 쪽을 보시면 이제 앞에 프론트에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장비 안정도를 위해서 추가로 이제 추가 이제 웨이트를 달아서 장비 안정도를 높였습니다. 안전장치 중에 이제 그러니까 TMI라고 토탈 무브먼트 인디케이터라는 게 있는데요. 요게 지금 이제 리얼 실시간으로 이제 프론트의 형상이 표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 이제 달려있는 크라샤의 높이라든지 안 그러면 거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기에 표기가 되고 있고요, 정보가.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는 지금 이제 작업하는 구간이 이제 안전하다, 위험하다, 이런 걸 알려주는 구간이고, 여기 이제 붐을 든다거나 암을 작동하거나 하면 실시간으로 사용자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시다가 이제 위험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면 불빛이 반짝이면서 사용자한테 위험 작업 구간이라는 표기가 뜨고요. 그 다음에 형광등의 알림과 불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좀 더 툴 안쪽으로 당기셔가지고 작업 안전 구간으로 가셔가지고 작업을 안전하게 하시면 됩니다. 작업을 하시다가 이제 구조물 쪽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이 카메라를 보시면서 작업을 더 안전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캐빈 틸팅을 한다거나 안 그러면 이제 프론트를 분리를 할 때 안전 스위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작동을 안 하고 빨간색을 누른 상태에서 눌러주시면 부저와 함께 이렇게 틸팅 스위치가 켜진 상태에서 이제 상승 스위치를 누르면 상승이 되고요. 상승 각도는 40도고요. 상승이 쭉 됐다가 작업을 하시고 허용을 눌러서 원하는 위치에 놓고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작업 중에 카메라가 불필요할 경우에는 카메라의 전원 스위치를 껐다가 켜실 수 있고요. 이게 데몰리션 프론트와 디깅품 프론트를 교체를 할 때 유압핀을 작동을 시키는 스위치고요. 평소에는 안 움직이고 요 아까 얘기했던 안전 스위치를 열린 상태에서만 작동이 됩니다. 모드 선택 스위치가 있는데 이제 데몰리션 프론트 모드와 디깅 프론트 모드가 있고요. 이제 디깅 프론트 모드에서는 이제 뭐 TMI라든지 안전장치들이 이제 작동이 꺼지고요. 그 다음에 데몰리션 모드에서는 그런 게 작동이 활성화가 되고, 아까 뭐 그리고 요 데몰리션 모드랑 디깅 모드의 차이는 이게 변경이 되면 암 조작의 방향이 반대가 돼요. 디깅 같은 경우에는 실린더가 위에 달렸고 데몰리션 프론트는 이제 아래쪽에 달려서 드는 힘을 더 내기 위해 아래쪽에 달렸기 때문에 암 방향이 변경이 됩니다. 항상 안전하게 작업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